제가 밭에 와가지고 풀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풀을 하나 뽑아봤거든요. 이 독고마리 풀이에요. 이 독고마리는 우리가 흔히 그 산에 가면 도둑놈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털이 달린 거 있어요. 그래서 바지나 그런 데 보면 막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막 붙어 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이용해가지고 찍찍이를 이 독고마리에 있는 그걸 활용해서 한 거거든요. 이 독고마리 풀인데 지금은 이제 어렸을 때거든요. 이제 크면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독고마리 열매가 그 털이 있어가지고 동물이나 사람에 붙어서 막 다른 곳으로 자꾸 이제 개체를 확산시키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뿔을 뽑고 보니까 아니 여기가 지금 이게 지상부로 나오는 거고 뿌리가 지상에 나온 거예요. 거의 두 배 길이가 되는 거예요. 이거 봐. 와. 하나 뽑아볼까요? 여기 지금 독고마리 풀이 무지 많아요. 이거 하나 뽑아볼게요. 이거 지금 이거 지금 이건데 이것도 한번 뽑아보면 지금 이건데 뽑아보면 뿌리가 잘렸다. 다시 이거 잘리네. 다시 다 얘도 뽑히는데 어찌됐건 뿌리가 거의 자기의 그 자기 쭉 나와라. 이거 봐요. 뿌리 깊은 잡초는 흔들리지 아니할세. 이 정말 이러고 이 정도 깊으니까 가뭄이 와도 견딜 수가 있는 거야. 야, 이러고 힘들게 살아보겠다고 정말 깊숙이까지 뿌리를 내려서 물을 이렇게 먹겠다고 처절한 이 잡초의 생존력을 보게 되는데 참 풀을 뽑으면서도 참 뭐라고 해야 되나 참 뽑는 나도 그러지만 풀이 너무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어. 와,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다는 풀을 또 기를 쓰고 뽑아가지고 자기 키보다도 더 깊은 뿌리를 뽑아내는 또 나도 참 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이 하나의 풀도 참 이 살아보겠다고 이 발버둥 치는 걸 보면서 좀 많은 걸 느끼게 돼요. 작물들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깊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비료도 주고 물도 주고 관리하다 보니까 굳이 땅속 깊이까지 들어가지 않아도 표면에서 양분과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 조건을 사람들이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깊숙이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나 잡초들은 아주 뿌리를 깊숙이 내려요. 작물들은 사실 사람들의 이 보호를 받으면서 자라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생존하기가 많이 좋죠. 그러다 보니까 생존하기 위한 몸부림이 이렇게 잡초처럼 처절하진 않아요. 또 다른 처절한 잡초를 한번 쭉 당겨보자. 아유, 또 끊어졌어요. 자, 얘도 끊어지는데 다른 풀들도 한번 뽑아볼까요? 이거 명화주라는 풀인데 명화주 풀도 마찬가지예요. 이 뿌리가 길어요. 이렇기 때문에 위에가 이렇게 우리들이 잘라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풀을 죽이면서도 풀을 참 이거는 이 풀은 무슨 풀이지? 아, 이 풀은 엽고 같은데요. 엽고 같아. 이 풀도 마찬가지로 독고마리처럼 깊진 않네요. 그렇지만 얘도 잔뿌리라든지 이런 게 참 살아보겠다는 참 풀들은 관리를 하지 않은데도 어쩜 이렇게 잘 자라는지 정말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정말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이게 유전자 속에 녹아 스며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양분과 수분을 얻기 위한 부분에 많은 에너지를 쏟아서 생존하기 위한 모든 곳에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참 인간이 어찌 보면 작물들을 버르장머리를 좀 잘못 들인 것 같아. 너희들도 잡초들과 함께 경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욕심으로 인해서 더
열매를 빨리 거두게 해서 이렇게 양분과 수분 공급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이 작물들은 버른 작물이가 잘못됐어. 그래서 뿌리들이 이 조금이라도 해주지 않으면 죽어버려. 응? 아, 나 관리 관심 나나 어? 나 이게 하기 싫으면 내버려둬. 나 죽어버릴 테니까 이런 식의 뭐라고 할까 아주 그냥 배짱이 아주. 그래서 좀 많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밭에는 정말 잡초들과 경쟁할 수 생존할 수 있는 작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 저도 지금 흔들려요. 마음에서 욕심이 막 자꾸 생겨가지고, 응? 아니, 풀들하고 경쟁은 뭐 경쟁이야. 풀들로 다 선멸해가지고 많은 우수한 농작물을 거둬야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공정 경쟁이 아니라는 거지. 벌써 내가 이 두둑을 쌓아준 것부터가 두둑을 쌓고 비닐 멀칭을 하고 비료를 주고 물을 주고 이 공정 경쟁이 아니잖아요. 밭에서부터 이게 공정 경쟁이 아니니까, 아, 어느 정도껏 도와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많이 도와준다는 생각이 들어. 참, 아휴,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요. 아휴, 잡초와 공정 경쟁하다가는 다 죽어요, 작물들이. 왜냐, 오랫동안 이 작물들은 유전자가 의존적 유전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의존적으로 이미 되어버린 유전자로 생산이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사람의 손으로 계속 돌봐주는 방법 말고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나는 어떤 유전자인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잡초처럼. 근데 사실 잡초들도 이거 하나님 도우심을 잘하는 건데. 어찌되었건, 잡초처럼 생존력이 좋대? 또 인간이 기뻐하는 열매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고 싶네. 여기도 고구마를 좀 나중에 심었어요. 고구마가 다 말라 비틀어졌네. 이거 그래서 지금 많이 시들었어요. 이 밭에도. 그러나 이게 죽진 않은 것 같아요. 비를 한번 맞으면 이 잎과 잎 사이에 이런 데서 이제 이 호르몬이 여기 집중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새순이 돋아날 것 같아요. 고구마 새순이. 네, 죽진 않았기 때문에 물을 좀 주고 관리를 해주면 이제 여기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농사를 짓다 보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초보 프로페셔널 농사꾼은 아닌데, 이 농사를 짓다 보면 사람들이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농사가 재밌는 거, 힘은 드는데, 그래서 어떤 그런 매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근데 사실 농사에는 소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여기도 심어놨으니까 우수한 많은 생산물은 안 되더라도 그래도 아는 지인과 나눠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생산량이 나와줬으면 좋겠어요.